서오자마자 벌레가, 바퀴벌레 뭐 이런 게 진짜 갑자기 막 몸을 막 타고 올라올 오. 정도로 버스가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아. 그냥 우리가 창에서 보면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니까. 근데 반지하는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모습도 기괴하고. 고양이와 함께 거주하는 푸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2반까지 해서 세 번째 계약한 거죠? 네. 가장 많이 계약했던 분세 번일 거예요. 네 번째까지는 아직 없어요. 그래요? 빨리 분발해서 한번더 이사 갑시다. 20년이 더된 집인데, 여자분들은 깔끔한 집 좋아하는데, 만족스럽나요? 저는 진짜 많이 만족을 하고요. 제가 이제 자취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겉으로 깔끔한 집이 사실상 살기에 면적이고 뭐 불편한 게 많다는 걸 알아서, 자취로 인해 쌓인 그런 손 스킬이 있잖아요. 뭐 정비하고 고치고 이것도 제가 할줄 알고 하니까, 어느 정도 제가 고쳐서 완성될 수 있는 집이 더 좋더라고요. 아, 자취하신 지는 그러면 얼마나 됐죠? 올해로 하면은 한 14년 차? 그러면 이제 대충 나이가 나오네요. 이제 지금 물을 뭐 끓이고 있는 건가요? 네. 부엌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엄청 습하거나 엄청 건조하거나. 근데 아, 여기 후자예요. 뭐가 나은 것 같아요? 엄청 습한 거랑 엄청 건조한 거랑. 건조한 거요. 습한 거는 1년 내내 습한데, 건조한 건 겨울만. 위에만 돌아가고 옆엔 안 아, 옆에는 켜져요. 안 뜨거워. 네. 사실 이 난로에 들인 것도 고양이 때문인데, 그냥 고양이가 좋아해서 산 거고, 겸사겸사 한 김에 이방 습도 조절해서 물을 끓이자, 이렇게. 아, 요즘 날씨에 네. 곰팡이나 이런 거안 펴요? 베란다도 있는 집이거든요. 베란다 쪽은 구석에 조금 있는데, 그니까. 딱 끼일 수 있는 정도고, 눈에 보이게 두드러지게 그런 건 없고요. 분 신축급의 1.5룸 정도 금액보다 더 싸. 그쵸, 원룸에 가까운 그냥 큰 금액이죠. 원룸 금액의 투룸입니다. 이 지금 책들이 되게 많은데, 네. 우리 촬영한다고 이렇게 아, 급하게 아니. 이게 이 집의 실질적인 주인의 집이라고 봐도 될까요? 집이라기보다 장난감? 놀이터. 네. 집은 이집 전체가 자기 집이라고 아, 그렇죠. 여기 지금 집사분입니다. 제가 얹혀 사는 거고. 물 끓이는 것도 일부러 그 습도 조절 때문에. 아니요, 이거는 진짜 제가 마시려고. 아, 마시려고? 여기 한 5리터 정도 들어가는 곰솥인데, 아침에 한 번? 그러고 이제 저녁 때쯤 한 번? 그렇게 두번 끓이면 습도 조절 돼요? 네. 베란다와 공간이 있고 없고가 크죠? 엄청 크죠? 문 뒤에는 지금 요거는 또 요거요. 직접 설치하신 거예요? 네, 이것도 고양이 용품인데, 아! 여기 고양이가, 아! 그러니까 고양이 때문에 문을 닫을 순 아, 없는데, 왔다 갔다 할수 네, 근데 있게끔. 사람은 춥잖아요. 돌아다닐 때 슬리퍼로 왔다 갔다 하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저쪽 끝부터 이쪽 끝까지 고양이 친구가 아침에 막 달려요. 풀도 밟았다가 나무도 밟았다가 할수 있게 이렇게. 직접 하신 붙인 거예요? 네, 우풍이 드니까 이거 우풍이 드니까. 해놨고. 근데 왜그 주인분 저기 세탁기 위에 올라 계신 거예요? 이 친구가 이 시간에 가장 좋아하는 일이 있는데, 요 밖에 길고양이들이 모여노는 약간 아. 핫플레이스인데, 그걸 위에서 구경을 해요. 여기 내 구역인데 왜 너희가. 아. 봄, 여름, 가을에는 창문 열어주면 창문 앞에 이제 열린 데서 구경을 하는데, 원래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떼면 요걸 내릴 수 있어요. 여기서 보는데, 근데 지금은 여기가 가장 따뜻하고 이러니까 저기에서 이제. 불을 안 켰네. 잘 가서 불을 평소에 잘안 켜고 살아요. 네. 포드몰 뒤쪽으로 해가지고 차가 부대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나도 올라오면서 혹시나 위에서 차 내려오면 어떡하지 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정도로 골목이 좀 좁고 언덕도 있잖아요. 네. 감에 무섭지 않아요? 별로 무섭진 않고요. 근처에 순찰차가 지나가는 루트가 이 아. 바로 위쪽에 근린공원 주변을 돌면서 지나다녀요. 그래서 아. 그런 부분도 괜찮고, 저는 언덕이 별로 개의치 않는 요소였던 게 제가 집에서 일을 많이 해요. 재택근무? 네, 그래서 집 밖에 나갈 일이 많지 않아서 이 와. 언덕의 불편함을 느낄 일이 많지 않은 아, 거죠. 언덕이 있는 집이 방이 아무래도 쌀 수밖에 없습니다. 언덕이 있다고 해서 다 이런 집이 있는 건 아니야. 제일 힘들었던 점은 뭐였어요? 고양이랑 같이 살아야 하는데, 고양이를 허락해주는 집을 찾는 게 매물이 없잖아요. 그게 힘들었고, 이사하는 거 자체에 피로감이 있어서. 딱 본방이 마음에 든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맞아요. 마음에 안 들면 또딴데 가봐야, 딴데 가서 또차 타거나 걸어 다니고 또내 조건 설명해야 되고 이삿짐 정리도 해야 되고 한번 이사하는 게 네. 쉽진 않아. 또 맞아요. 가장 우선순위는 뭐였어요? 무조건 넓이. 자, 지금은 당연히 넓이일 것 같은데 네. 맨 처음 자취했을 때도 혹시 넓이였어요? 사회초년생일 때는 금액. 지금은 약간 좀 이제 쏠쏠하니까 금액 나가더라도 넓이. 네. 고양이가 되는 방향 두개 있었는데 그때 이 방을 선택한 이유가 뭐였어요? 사람이 필요한 채광과 동물이 필요한 채광이 달라서, 아. 그래서 동물한테 맞춰서 채광을 드려야 되는데, 이 집이 지금 겨울에 또 어쨌든 불을 이제 막 켰잖아요, 촬영을 그치. 위해서. 봄, 여름, 가을에는 엄청 눈부시고,
해방면 모든 창마다 빛이 한 번씩 다 들어와요. 만족도는 몇 점 정도예요? 별 5개 정도로 별점을 매긴다. 한 3.5? 그러면 마이너스 1.5는 어떤 것입니까? 단점을 알아야 이 보는 손님들이 네. 아 이런 집은 이런 게 단점이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건조한 게 습한 거보다 낫긴 한데 이게 가습기인데 이게 9리터짜리거든요 이걸 틀어도 안 돼서 물을 끓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혼자면 이걸 그냥 제 앞에 놓고 저만 쓰면 되는데 건조하면 동물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습도를 계속 사람이 약간 갑갑하더라도 높게 유지를 해야 되고 이 정도로 건조할 줄 몰랐다 두 번째는 전 세입자분이 쓰셨어요. 처음에 제가 이사 오자마자 벌레가 진짜 엄청 났거든요. 바퀴벌레 뭐 이런 게 진짜 갑자기 막 몸을 막 타고 올라올 정도.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엄청 쓸고 닦고 해서 완벽하게 집에 사는 친구들은 다 제가 박멸을 자, 이게 박멸이 돼요? 네 됩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건 어떻게 못하는데 이 집 안에 있는 친구들은 박멸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안 나오게 된 거예요? 이 집 자체에 바퀴가 산다 제일 좋은 건 돈을 쓰는 거예요 아유, 돈이면 다 되죠 좀 여유가 있으시다 하면 세수코를 쓰시고 부담된다라고 하면 검색해보시면 세수코랑 거의 준하는 수준의 방역을 해주시는 이제 민간 업체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저도 해주는 게 세스코랑 결국 해주는 건 비슷하거든요. 그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되고 금액 물어봐도 돼요? 이거는 상품에 따라 다른데 저는 한 달에 4만 원? 저는 이 집의 관리비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는데 계속 똑같은 금액인 게 아니라 1년 지나면 뭐 만 원씩 줄고 이런 식이에요. 여기 거주한 지 얼마나 됐죠? 한 8개월? 그 뒤로는 아예 안 나왔어요? 그럴 땐 나와요. 계절이 바뀌어서 날씨가 따뜻해졌다 이러면 저희 집에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밖에 있는 애들이 이제 뭐 베란다라든지 현관문 타고 네, 그렇죠.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는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새 집에 살면 벌레 날 확률은 좀 줄어든다. 근데 오래된 집에 살면 방은 확실하게 넓어진다. 동네 분위기는 어때요? 네, 신대방은 1인 가구보다는 그냥 보통 4인 가구 이루시는 분들도 많고 좀 나이 드신 분들 많이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밤 되면 정말 쥐죽은 듯이 조용한데 여긴 그나마 뒤쪽이고 주택가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집 안으로 들어와서 있으면 시끄럽지 않은데 오는 길이 시끄럽고 그리고 배달 오토바이에 오가는 빈도수가 달라요. 여기에 훨씬 많아요. 일반 사람들은 필요할 만한 언덕의 경사인데 거기가 어디였죠? 네, 이태원에서 만약에 이촌동으로 내려 온다고 하면 무광동 쪽으로 넘어서 내려와야 되는데 거기가 진짜 오래된 언덕 동네거든요. 예전에 듣기로는 그 거기 자체가 돌산이었대요. 그래서 그걸 깎아서 만들었으니까 언덕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버스가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살았을 때도 저는 괜찮았어요. 거기는 위치를 잘 잡으면 한강뷰가 될 수도 있어요. 자취를 하면 장점이 뭐가 있고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전 장점이랑 단점이 똑같은 것 같은데 자유라서 장점, 자유라서 단점 이런 공간에서 내 맘대로 해도 되고 이건 장점인데 근데 그거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내가 어질른 만큼 내가 치워야 되고 집이 서울이었으면 자취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주변 하는 얘기인데 집에 있는 게 불편하지 않다. 최대한 집에 오래 붙어있어. 공과금 얼마 정도 나와요? 전기는 사계절 균등하게 한 3만 원대로 나오고요. 3만 원대로? 난방비가 좀 많이 비싸요. 그쵸. 이 집이 9호기이고 저 혼자 살 때는 보일러 온도를 막 15도 이래도 사실 살 수 있잖아요. 네. 내가 옷 많이 껴입으면. 네. 근데 이제 동물 친구가 있으니까 온도를 맞춰야 되고 제가 따뜻하게 열심히 관리를 해서 그런데 사실 우풍이 있는 집이기 때문에 난방비가 많이 들어요. 그럼 제일 많이 나왔어요. 지금 한겨울이잖아요. 이제. 25만 원. 25만 원. 와. 방이 넓으니까 네. 넓어서 좋은데 넓은 만큼 또 난방을 떼야 되잖아. 네네. 야, 근데 25만 원이 좀 세다. 낮추려고 노력을 해서 제가 볼 때 25만 원인 게 최근에 한파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늘 쓰던 대로 썼으면 30만 원 돌파했을 것 같은데 편차가 커요. 여름 때는 막 5천 원, 6천 원 넘었어요. 이런 방에선 절대 자취하면 안 된다. 제일 피하라고 하는 건 반지하. 거기 일단 습하고요. 습한 거는 1년을 가니까 먼지 다 들어오고요. 창문이 이제 바로 바닥에 있으니까 뭐 담장 이런 게 있는 경우도 있는데 담장이 있으면 해가 안 들고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결과가 나요. 몸이 아프던지 아니면 마음이 아프던지. 네. 지하면 한 10만 원 싸단 말이에요. 여동생이 언니 나 그래도 반지하가 10만 원 싸니까 들어갈래 한다면 제가 10만 원 매달 내줘서라도 내줘서라도 그 창밖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맞아. 중에 집을 들여다보는 분들이 꼭 있어. 저도 반지하 살았거든요. 네. 남자니까는 몰랐는데 손님들한테나 이렇게 들어보면 있더라고. 진짜 미친놈들이 대부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꼭 어쩌다 한 분은 그러니까. 괜히 들여다보세요 집을 막 그러다 여자인 게 걸리면 일정 시간마다 와서 보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이게 남자분들은 공감을 못할 수도 있어. 남자애도 무서울 것 같아.
같아. 그냥 우리가 창에서 보면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반지하는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습도 기괴하고 상상하니까 무섭다. 네. 어둠에서 눈만 아 잠깐만 지금 혹시나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 괜히 더 겁나는 게 아닌가 모르겠는데 창문 꽉 잠그시고요. 커튼 이사, 치시고 네, 이사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뭘 적어두신 거죠? 집에서 밥을 해먹으면 네. 옷이랑 약간 비슷해요. 아무리 사도 사도 먹을 게 없다는 느낌이거든요. 옷 사도 사도 입을 거 없는 것처럼 뭘 있는지를 냉동실 냉장실 나눠서 적어두면 먹은 거 지워나가는 식으로 하면 정말 이 냉장고에 먹을 게 있는지 없는지가 이걸로 구분이 돼요. 저녁밥이 지금 8개 있었는데 5번 먹은 거예요. 김치볶음과 도시락 2개 남았고 혹시 확인해도 돼요? 그러면은 김치볶음과 도시락 몇 개 있는지 한번 여기 하나 두 개. 오, 두 개. 퀴즈인가요? 아니, 이제 혹시나 네. 촬영 때문에 인위적으로 아. 뭔가 이거를 급하게 이런 걸로 부랴부랴 적어놨을까봐. 아니. 야, 안 넘어오네. 쉽지 않죠. 주로 중요한 것이 원룸이다 보니까 싱크대가 작은 곳이 되게 많잖아요. 네. 예전에 내가 구했던 원룸이 싱크대 작았잖아요. 네, 그쵸? 맞아요. 다르죠? 네, 확실히 다르고 네. 여기 설거지를 하더라도 이 공간이 남잖아요. 네. 그럼 여기다가 채반을 놓고 야채를 씻었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얹어 놓으면 물 빠지고 있고 이쪽에서는 간단하게 뭐 닦을 수 있고 뭐 그런 게 동시에 돼서 추천하는 맛집 말하면 혹시나 손님 많아질까 봐 좀 그렇게 아니 어차피 이거 조회에서 나오지도 않아. 신대방역 갔을 때도 네. 계속 다니던 집이 있는데 신림역에서 버거킹 있는 건물 방향으로 왔을 때 그 네, 네. 뒤쪽에 언덕을 조금만 올라오시면 아 숨어있구나. 그니까 네.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동네 사람들만 가는 아... 위치에 있어요. 최곱창이라는 집이 있거든요. 최곱창? 네, 곱창집이에요. 아... 그 아주머니께서 하시다 지금 아드님이 받아 사오고 계시는데 진짜 맛있거든요. 너무 자주 가지마. 이분이 그럼 자리가 없을 수 있으니까 같이 필수품. 이게 쓰리잡이라는 거거든요. 네. 아, 쓰리잡. 쓰리잘비. 아, 쓰리잘비. 이게 실리콘이에요. 그리고 빗자루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한번 긁으면 사람 머리카락부터 조그마한 먼지부터 고양이 털까지 싹 청소기로 돌리기 전에 한번 이렇게 긁어내면 청소기 두 번 돌릴 거 한 번 돌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를 안 키워도 뭐 머리카락이 많이 뭐 빠진다거나. 네, 여자분들 머리 진짜 많이 빠지고. 그리고 이게 길어서 네. 또 허리 숙일 필요도 없으니까는 좀 편하겠다. 네, 이거 조절도 돼요. 자기 전에 사이 사이에 줄눈에 이걸 그 아니면 이런 백시멘트 부분 있잖아요. 여기 화장실 변기 아래 이거를 그냥 이렇게 쭉 문질러 놓고 다음날 아침에 씻을 때 샤워기로 한번 싹 훑으면 깨끗해진다. 아 이름 곰팡이 제거 젤. 제가 오기 전부터 자리 잡은 곰팡이들이 여기 안에 있었어요. 싹 이걸로 지웠거든요. 이 집에 살면서 내가 뭐는 좀 이루고 싶다. 자취를 10년 넘게 하니까 네. 1년 안 했을지 안 될 것 같지만 정착할 수 있는 집을 구할 수 있으면 정착할 좋겠다. 수 있다는 거는 사고 싶다 이제. 그렇죠. 빌리는 거 말고 그러니까 네. 전세나 월세 말고 매매를 하고 싶다. 네. 나도 내 집 벽에다가 못 막 짓고 막 뜯어 고치고 막 하고 싶다. 이사도 그만 다니고 싶고 그런 게 있죠. 내 집을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고 이게 쉽진 않은데 촬영을 내가 허락해야겠다 하는 이유가 혹시 있었어요? 일하면서 집 찾기가 쉽지 않아서 맨 처음 제가 신림으로 들어올 때 정말 작고 불편한 집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중개사님 통해서 집을 옮기고 나서부터는 진짜 일상이 좀 쾌적해졌거든요. 좋은 집을 계속 집이 좋아져서? 네, 정말 운이 좋게 매번 이제 해주시는 집마다 집이 다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편하게 잘 살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좀 고마움의 표시도 있고 직업의 특성상 제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어느 정도는 막 매체에 노출이 돼 있을 때가 많아서 아 어차피 나는 팔릴 만큼 팔렸다. 네. 집주인분한테 인사를 하고 갈까요? 드디어 안녕히 가겠습니다. 안녕히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빠이.